여름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포물인데요. 최근에는 공포물 가운데서도 공포 웹툰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볼 수 있고 잠시나마 오싹함으로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공포 웹툰의 모든 것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비가 한참 오는 때였는데 귀신 비슷한 형체를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뭘 조르는 것처럼 귓속에서 어떤 가느다란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막 혼자 자고 있는데 옆에 막 과자 먹는 소리가 나요. 깨어나온 과자가 그대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요.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공포물이 최근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얀 소복을 입은 천녀 귀신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공포물을 대표했다면 요즘은 SNS 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공포 웹툰이 인기인데요. 포털 사이트별로 연재 중인 공포 웹툰만 수십 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봉한 이시영 주연의 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은 웹툰 그대로 살인이 벌어진다는 스토리로 공포 웹툰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죠. 특히 무서워서 한번 놀라고 실화라서 두 번 놀란다는 공포 실화 웹툰의 인기는 상상 초월. 2011년 미스터리 단편으로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받은 호랑 작가의 공포 웹툰 옥수역 귀신도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새벽에 옥수역으로 진입하던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람을 수습하던 병원 장례 관계자가 열차에 치여 함께 숨진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웹툰 서두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해 공포감을 더욱 배가시켰죠. 공포 웹툰 때문에 호랑 작가는 옥수역 주민들에게 애교 섞인 항의를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주민 항의가 있을 만큼 이슈를 만들어내고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공포 웹툰.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웹툰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본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기 힘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웹툰에서 특히 공포물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포 웹툰은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 성향이 각기 다른 최고의 인기 웹툰 작가 두 명을 작업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0.0 메가헤르츠의 작가 창작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강시대 소동을 연재했던 웹툰 작가 주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동근 작가의 공포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은 선생님에게 감금을 당했다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무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며 무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주로 오금이 저릴 만큼 섬뜩한 그림체와 대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해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 귀신을 가장 무섭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검은 소복을 입고 이제 빨간 손톱에 이제 사연 많은 귀신인데 첫 등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작 작가의 공포 웹툰 0.0 메가헤르츠는 가위 눌림이나 폐가 체험처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연들이 섞이면서 탄탄한 스토리로 최고의 몰입을 선사하는데요. 강심장일 것만 같은 공포 웹툰 작가지만 혼자서 조용히 작업을 할 때면 문득 섬뜩함이 몰려와 괴롭다고 합니다. 웹툰 도중에 사화 부분에 귀신 그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6년 전쯤에 그려놨던 그림이거든요. 간만에 그 그림을 봤을 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콘티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상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좀 힘들고요. 이렇듯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공포 웹툰. 작가들이 밝히는 그 매력은 과연 뭘까요? 공포물을 접하고 나면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독자들에게 짜릿짜릿한 경험을 준다는 그런 개인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일단 웹툰은 만화는 지금 만화는 옛날처럼 이제 어른들이 보지 않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연령대별로 사람들이 웹툰 작가들이 또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 최근 공포 웹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 영화 홍보에 적극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여름 기대작인 공포영화 인포커머스는 기이한 연쇄 사건을 수사하던 뉴욕 경찰의 충격 실화를 다룬 작품인데요. 특히 7월 말 영화의 개봉에 앞서 섬뜩한 실화가 웹툰으로 옮겨져 화제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웹툰 자체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그 웹툰에서 만들어진 재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아, 드라마도 한번 봐볼까? 영화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성대 작가가 그린 스페셜 공포 웹툰은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걱정이신가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 웹툰과 함께 무더위 한방에 날려버리세요.